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박근혜 씨로부터 그 몇 장을 받아서 제가 쓴 박정희 전기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일기장 카피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읽다가 새삼 느낀 바가 있어서 일기장에 적혀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복사본입니다. 1968년 12월 1일 일요일 제목이 시 건설하는 아침이라고 썼습니다. 시라고 썼습니다. 이분이 시를 가끔 썼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지 산문인지 읽어보시면은,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십시오. 건설하는 아침. 일요일 이른 아침인데도 한마 소리 요란하게 창가에 들리고 길 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은 빠르기만 하다. 이강산 도처에서 건설과 생산과 또 생각하고 궁리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이룩함이 물결치고 있다. 붉은 침략자를 무찌르기 위한 젊은이들의 눈동자가 휴전선 150마일에서 태백산 산봉우리에서 샛별처럼 반짝이고 날카롭게 응시한다. 이 거창한 대열에 너도 나도 우리 다같이 참여하여 위대한 나라,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보람을 갖자. 부지런하고 상냥하고 마음씨 고운 슬기로운 이 결의에게 영광과 행복이 있으리. 메마른 산과 들과 마을에도 새로운 생기가 약동한다. 넓게 멀리 쭉쭉 뻗어나는 큰 길, 우뚝우뚝 솟는 공장, 물결처럼 달리는 차량,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달린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한다. 5천년 만에 처음 보는 건설의 붐. 쉬지 말고 앞으로 달리자.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먼 훗날에 슬기로운 조상이었다고 우리 후손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위대한 조상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게끔. 1968년 12월 1일 괄호하고 일요일 한자로 청 맑다는 뜻이요. 온 따뜻할 온자를 썼습니다. 겨울인데도 맑고 따뜻한 날이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소박한 시라면은 이건 아주 소박한 시입니다. 소박한 이분의 대통령이면서도 오염되지 않은 영혼, 청탁을 같이 들이마신 부끄럼 타는 초인의 모습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일기장을 이렇게 뒤지다가 보면은 이런 아주 소박한 심정이 적혀 있기도 하고, 1971년 1월 4일 시무식 해가지고 비망록이라는 뜻의 비망이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메모를 한 대목도 있습니다. 비망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971년 1월 4일 시무식 제1위 미군 일부 감축 문제와 한미 간 각서 내용에 대한 견해 조정 문제, 이렇게 안보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2. 고속도로 연변 이용 문제를 연구할 것. 농진공 사업과 농업진흥공사입니다.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 3. 서울 칸추리의 시민공원화 계획. 특수층 자녀 사병의 서울 자가 통근 문제.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쭉 1, 2, 3, 4, 5, 6, 7, 9, 10, 11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32개 항목을 깨알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일기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분의 일기장은 시도 있고 수상, 이게 에세이도 있고 이처럼 비망록도 있고 그리고 계획서도 있습니다. 바로 1971년 3월 1일 일기장에 적혀 있는 4대강 유역 개발 계획입니다. 4대강 개발하면은, 아,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 그것은 4대강 정비 사업이고, 실제로 4대강 유역을 거창하게 예, 종합적으로 개발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국내선을 타고 갈 때 내려다 보면은 곳곳에 댐이 있고, 호수가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새로 만들어 놓은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헬리콥터를 타고 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꼭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했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하고 산에 나무를 입히고 그리고 물을 담그고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핵심에 이 4대강 유역 개발 계획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세수하고 목욕할 때 물 아끼는 분 별로 많지 않으시죠? 그리고 제한급수 옛날에 말했지만 요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1971년 3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수첩에 일기장에 4대강 유역 개발 계획이라고 써놓았는데 이대로 되었습니다. 이대로 되었기 때문에 댐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담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 가장 큰 댐이 어딘지 아십니까? 소양호입니다. 1970년대에 준공된 29억 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충주호입니다. 충주호. 1985년 무렵에 준공이 되었죠. 물론 계획은 다 박정희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27억 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어디냐? 세 번째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지었던 이른바 평화의 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댐을 지어가지고 수공을 할지 모른다 해서 대응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말썽도 많았지만 필요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김대중 정부 때인가 거의 정축을 했습니다. 지금 그 댐의 높이가 한 120m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물을 가득 담으면 25억 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빅3입니다. 세 개가 다 한강 속에 있죠. 소양호, 충주호, 그리고 평화의 댐. 네 번째가 어디냐. 금강의 본류를 막은 대청댐. 다섯 번째가 아마도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일 겁니다. 이렇게 댐을 많이 만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물 먹는 문제가 해결되죠. 농업 용수, 공업 용수. 그것만 해도 한국인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보장을 했어요. 이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이 그때 70년대, 80년대에 집행되지 않았으면은 아마 지금쯤은 댐 만드는 게 불가능했거나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영월 근방에 동강에 댐을 만든다고 계획을 했다가 결국 반대운동에 부딪혀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처럼 70년대, 80년대
국가기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토지를 수용하고 마을을 옮기고 말하자면 수몰지역이라는 말이 생기고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4대강 유역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담그어 놓는 데 성공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이 없었으면 지금 물 부족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대강 유역 개발 계획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71년 3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4대강 유역 개발 계획의 재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분은 정책을 펼 때 항상 수치로서 말하고 수치로서 점검을 했습니다. 수치화되지 않으면 이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이야기 하지 말자. 항상 이분의 메모나 연설에는 수치가 등장합니다. 수치. 여기도 4대강 유역 개발 재원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깨알같이 수치가 첫째, 1. 유역 인구 1876만 명으로서 전국의 61.7%가 이곳에 산다는 거죠. 4대강 유역입니다. 4대강이라 하면은 한강,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면적으로서는 유역 면적이 6.2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전국의 63.7%. 경지 면적이 124만 헥토아르로서 전국의 53.8%. 그 가운데 논이 55.9만 헥토아르로서 전국의 54.4%. 답, 즉, 밭이 68만으로서 68만 헥토아르 전국의 52.8%.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홍수 조절댐 11개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딱 써놨습니다. 용수 공급. 이렇게 하면은 용수 공급이 현재는 38.6억 톤을 공급할 수 있는데 110억 톤으로 2.9배, 3배로 늘릴 수 있다. 수리 안전담. 수리 안전담이라는 것은 요사이 별로 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항상 가뭄이 와도 물이 저절로 공급이 되는 현재는 70%지만은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을 끝내면은 88%로 향상이 된다.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급 물이 현재는 175만 톤이지만은 이게 3배로 증가한다. 즉 527만 톤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고부병수는 현재 36만 톤. 이 사업이 끝나면은 5배로 늘어가지고 179만 톤을 쓸 수가 있다. 황폐한 산, 완전히 일소한다. 일소라고 써놨습니다. 일소. 그리고 미립 목지. 이것은 나무가 없는 땅이란 뜻이죠. 이것도 완전히 없앤다.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971년에서 1980년까지 한다. 공사에 투자되는 돈은 3,140억 원. 3,140억 원. 얼마나 이게 돈이 적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3,140억 원이라면요. 지금 서울 시내 큰 빌딩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보 비행기 한 대 값입니다. 물론 물가상승률 감안하더라도 70년대에 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자 2,565억 원. 나머지는 외자를 유치해서 한다. 식량 정산. 효과가 336만 석이나 된다. 이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메모한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메모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국토를 개조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조를 하고 사실은 환경을 더 윤택하게 만든 거죠. 물이 담기면은 거기서 생태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4대강 개발, 댐 만들면서 산림 녹화도 동시에 하고
그리고 발전도 하고 공장에 물을 대고 집집마다 상수도를 대고 농토에 농업용수를 대고 그리고 산림은 더 울창하게 만들고 또 관광지로도 조성을 하고 충주호가 얼마나 멋진 관광지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 결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계획을 읽어드렸는데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첫째, 홍수 피해를 50% 줄였다. 내수 피해 상습지 138곳을 없앴다. 한강 유역에는 소양강 댐 외 한 개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초당 75 세제곱미터의 갈수량을 177 세제곱미터 입방미터로 늘림으로써 즉 한강의 유량을 약 3배나 늘렸다는 겁니다. 3배나 늘렸다는 거죠. 낙동강 유역에는 안동댐을 비롯하여 합천댐, 임하댐, 대천댐을 건설해가지고 157만 9천 입방미터의 상수도 용수와 159만 입방미터의 공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다. 금강 유역에는 대청댐을 건설하고 영산강 유역에는 장성댐, 담양댐, 대초댐, 동복댐, 영산강 학원을 건설했다. 그리고 치산사업, 산을 또 산에 산림을 입히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을 해가지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등등등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다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목적으로 했다. 한강 유역에는 소양강댐, 충주댐, 금강 유역에는 대청댐, 낙동강 유역에는 안동댐, 합천댐, 임하댐, 영산강 유역에는 장성댐, 담양댐, 대초댐, 영산강 하구둑, 섬진강 유역에는 수어천댐, 낙동강 유역에는 영천댐 등등이 건설되었다.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일을 성의 있게 한 사람입니다. 성의 있게 한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못다한 것을 마무리한 거죠. 즉 하류에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 상류에.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상류에 낙동강 물이 담기도록 한 겁니다. 그 사업을 지금 문재인 정권 세력은 마치 이 자연을 파괴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물을 담아놓은 보를 지금 열거나 해체하겠다고 이렇게 소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자연 파괴입니다. 물은 담겨 있어야 되죠. 보를 만들어서 물을 담궈 놓으니까 주변 생태계가 살아나고 경치도 근사한데 그걸 열면은 다시 오염이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물이 많으면은 자연히 오염이 희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보를 파괴하느냐 하는 것은 그게 이명박 대통령의 공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밉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해서 4대강 보를 지금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소양강댐, 충주호댐, 충주댐은 안 부숩니까? 그것도 한번 부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은 한국인이 문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인프라입니다. 이게 바로 문명 건설입니다. 4대강 사업을 부정하고 볼을 해체하겠다는 게 문명 파괴입니다. 그게 바로 야만입니다. 한국에서 좌익은 야만적 행동을 합니다. 한국에서 보수, 자유진영, 우파,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이어받은 사람은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문명과 야만의 대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